중국이 6년여 만에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주말 사이 관광객들이 입국을 시작했습니다. 큰손 6허의 복귀 기대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낯선 나라 말로 명동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출이 두 배, 세 배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그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뽑아놨고 9월 1일부터 출근할 예정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중 국제여객선도 승객 수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주말 인천과 평택항엔 중국인 수백 명이 입국했습니다. 인천항 국제 카페리 여객이 지난 8월 12일부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8월 12일에는 중국 청도발 여객 118명을 싣고 인천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드 사태 이전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 명. 이들이 여행하며 쓰는 평균 경비는 215만 원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관광객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다음 달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그래서 더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쇼핑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질 관광이라고 하죠. 대부분은 다 그냥 쇼핑센터 위주로만 관광을 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뭐 문화라든지 체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이 좀 획일화됐던 그런 어떤 여행 상품이었다면은 다양화가 돼서 재방문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중국 중추들을 앞둔 다음 달을 겨냥해 업계도 서둘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인들의 바뀐 소비 패턴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